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구워 먹는 치즈랑 볼케이노 순살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었으니까 빨리 일단 치즈를 잘라볼게요. 뭐야? 다시 한 번. 뭐야? 여원이는 좋아하잖아. 후텄세. 좋아, 그치? 좋아하지. 근데 뭐야도 좋아해. 아, 뭐야도 좋아해? 뭐야? 그럼 싫어는? 키우는 안 좋아해. 키우는 다 싫어했어. 아, 싫어는 다 싫어해서 싫어? 조심하세요. 네. 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할게요. 네. 엄마 잘 자르는데. 응, 잘 자르지요? 네. 잘 잘라요. 아빠,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요?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응. 근데 이미 이렇게 잘랐으니까 요걸 잘라볼까, 그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와우. 이렇게. 맛있겠지? 리액션 좋네요. 엄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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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아빠 멋져요. 아빠 멋져요? 맞아. 아빠 멋져요. 아빠 엄청 멋있지? 아빠 요리 잘하지? 응. 요리야. 요리야, 이거. 하트도 있네, 하트. 진짜. 진짜? 어떤 사람이 하트를 그렸나 봐. 응. 그려줬나 봐. 응. 아빠랑 여원이 보라고 하트 그려주셨나 봐. 또 맛있게 먹을게요. 네. 여원이는 이제 자러 갈 거예요? 네. 아빠 여원이가 줄게요. 고마워요. 뭐야? 맛있어요? 어때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볼케이노. 여원이가 빨리 잤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너무 아, 진짜요? 하나만 더 잘라놓고 먹도록 할게요. 볼케이노 먼저. 하나? 이번엔 여운이가 줄게. 아, 어떤 거? 이번엔 여운이가 다 줄게. 뭐줄 건데? 이번엔 여운이가 그거 아, 치즈를 다줄 거야? 그래? 치즈 다 줄게. 응. 잘라 네. 놓으실 거예요? 응, 그냥 여기다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화면이 좁아요. 가자, 여원아, 우리 자러 가자. 여원이 잘 자요. 여원이가 줄 거야. 아, 드리고 갈 거야? 응. 다 두고 갈 거야. 아, 다 드리고? 응. 알겠어. 그렇다면 엄마는 먹는 겨? 여운이가 줄게. 응. 조심. 칼 조심. 줄게. 응. 너무 맛있어요. 아, 여운아 이거 그렇게 자르면 안 되고. 여운이 해줄게. 여운이 줄게. 아빠가 잘라서 자르면 여운이가 주면 어떨까? 네. 이거 두툼하게 썰어야 맛있나? 아빠 여운이 줘. 여운이. 응. 오, 여원이가 잘랐어요? 고마워요. 그거 놔둔다고 안 그랬어요? 아, 네. 아, 여원이. 여원아. 조각을 내면 안 돼, 여원아. 너무 작게 자르면 아빠가 먹을 때 불편해. 아빠. 응? 이거 부추야지인데? 뭐? 부추야지. 부스러기, 맞아. 여원이 부스러기. 줘야지. 아, 맞아요. 여원도. 네, 여기 있어요. 그것도. 여원아 이제 그만 가자. 이것도. 응. 여기 이제 응. 아빠 칼 하는데 여원이가 자꾸 옆에 응. 아빠 여원이 다칠까봐 불안해. 이렇게만 할 거야. 아빠도 이제 들이자. 아빠 여기요. 아, 네, 고마워요. 아빠 여기요. 네, 고마워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있어.
제 필요한 거 쓰세요, 이거. 좋은 거 꺼내놓은 거. 여기에 전달! 전달, 그래. 두 손으로. 네.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들자. 네, 잘 쓸게요. 잘 자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케이노 먼저 먹어볼까요? 아빠, 네. 치즈 느낌이 재밌었어요. 치즈 느낌이 재밌었어요? 네. 연이 잘 자요. 아빠 맛있게 먹을게요. 푸딩 솔저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역시 다정함 좋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따가워. 잠깐만. 아, 따가워. 뭐야. 오, 대박. 이거 얘 저기 해야 되나? 이 기름기를 제거해야 되나? 아, 무서운데요? 아, 좀 도톰하게 잘라야 되겠다. 아이고. 키친타월 가져올게요. 어, 냄새 장난 아니야. 막 그 약간 버터 냄새도 막 나는 것 같고. 아유, 치즈 구울 때 기름 안 둘러도 돼요. 아, 오랜만에 먹는 게 진짜 너무 맛있다. 구운 치즈를 딱 볼케이노에 올려서 짜잔. 이렇게 짠. 아우, 아,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어, 맛있다. 구워 먹는 치즈, 어떤 맛이냐면 되게 고소한 치즈인데, 짠맛이 별로 없는 되게 고소한, 약간 좀 쫄깃쫄깃한 식감의 치즈예요. 약간 버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아, 이거 크레이지 이겁니다. 그냥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치즈인데, 사실 이것보다 임실 치즈 있거든요. 구워 먹는 임실 치즈가 더 맛있어요. 인터넷으로 원래 임실 치즈 구매하려고 했는데 품절이었어가지고 제가 사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냥 마트 가서 얘를 사왔거든요. 근데 얘도 맛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얘는 좀 씹으면 약간 뽀드득뽀드득 약간 그런 식감이 날 때가 있는데, 임실 치즈는 그게 훨씬 덜 해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대신 좀 더 비싸요. 얘 아마 이거 하나에 7,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마트에서 그냥 샀습니다. 어, 대학 합격했어요. 김여경님 축하합니다. 아, 볼케이노 너무 맛있다. 근데 이번에 그 후랑크 소세지가 있어서 그걸 추가했거든요. 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짧게 다 잘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원래 이렇게 오도독 씹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렇고 닭가슴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맛있네요. 아, 얘 살짝 이렇게 도톰하게 해야 맛있구나. 좀 더. 아, 내일 시험이에요? 화이팅. 제가 직접 자른 거고, 도톰한 게 더 맛있는 이유가, 구우면은 이렇게 겉에가 약간 이렇게 바삭바삭바삭 크리스피 한 느낌의 요런 게 이렇게 딱 드는데,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툼하게 자르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바로바로 바삭한 또 그런 느낌을 즐길 수 있어서 처음에 몇 개 이렇게 잘라서 드셔보시고 그 본인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붓고 안 늘어져요. 얘 자체에서 막 기름이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구워도 이렇게 잘 구워집니다. 짠. 오늘따라 초점을 잘 못 잡는구만. 맛있겠죠? 볼크는 별로 안 매운데요? 약간 매콤한 수준? 이상하다. 원래 엄청 매웠던 것 같은데 왜 안 맵게 느껴지지? 와, 효민님 언니는 어떻게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시험일 수가 있죠? 와, 너무한다. 아, 박한경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야간 편드림입니다. 다이어트 포기하겠습니다. 야식 뜯자. 맛있게 드세요. 와, 편의점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치즈. 아, 근데 이거 구워먹는 치즈랑 볼케이노 잘 어울리는데요? 이거 뭔가 이렇게 딱 이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쁘게 안 보여져서 좀 아쉽다. 이야. 그쵸? 조명 때문에. 이따가 치밥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는 걸로. 아, 뜨거. 아, 맛있다. 엄지윤님께서 아, 이 밤에 유혹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볼케이노 한 마리고 구워먹는 치즈 지금 이제 두 개째 먹고 있습니다. 몇 그램이지? 하나에 125g이네요. 아, 내일 대학 결과 나와요? 와, 화이팅!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좋은 결과 꼭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음 또 좋은 결과를 또 기다리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 한 번에 발표가 다 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도 너무 시무룩해 하지 말고 이제 바로 다음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아프겠지, 떨어지면. 볼케이노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이게 원래 떡이 원래 들어있는 건지 아닌지는 원래 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거 소세지 사리를 추가해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라라알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 무조건 구워먹는 치즈 산다. 맛있게 드세요. 구워먹는 치즈랑 볼케이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닭발을 같이 먹으려고 했거든요. 숯불 닭발을 같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지난주에 닭발을 한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볼케이노로 가자 해서 볼케이노를 시켰는데 만족. 닭발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닭발도. 몰폰하다 들기 샀어요? 잘 가요. 키리모찌인가? 그거랑도 먹어봐요. 키리모찌 하나 구워볼까?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키리모찌 있었던 것 같은데? 키리모찌. 좀 높은 온도에 해야 되나? 뭔가 치즈가 잠깐만 이거 구워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녹기만 해가지고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뭐지? 버터가 생각나네요. 버터 같은 향도 막 나요. 뭐야, 치즈가 다 사라졌는데 약간 모짜렐라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또 이대로 먹어줘야지. 맛있겠다. 그러게, 왜 다 부서지지? 신기하네. 뭐지 이거? 치즈가 왜 다 이렇게 부서졌을까요? 뭐지? 당황. 잠깐만. 너무 이게 많아서 그런가? 기름이? 좀 더 센 불에 팍 구웠어야 되나? 이번 거는 엄청 맛있겠는데요? 녹은 거 치킨에 올려서 먹을게요. 저도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타기 전에 녹은 걸 치킨에 올려서. 이거 입천장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냄새 너무 좋다.
방금 막 구워먹는 치즈를 먹고 왔대요, 윤정님도.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맛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녹아도 입에 들어가니까 그 식감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아 콜라. 얼음이 많이 녹았어. 아, 얘 핸디님 컵이 이렇게 딱 배달로 주는 음료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담아서 마시기 너무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 라면 먹으러 간다고요? 나도 라면 먹고 싶다. 맛있겠다. 맞아요. 크리머치는 딴 거에 나온 그거 맞아요. 이번 구워먹는 치즈는 비주얼이 영, 그죠? 하지만 맛있다는 거. 아, 맞다. 키리모트랑도 먹기로 했죠? 짜잔. 김도사님 고3인데 친구들이랑 제 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신다고. 아주 좋습니다. 김한나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홍님 랜선라이프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미셸님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 눈 왔는데 치즈 구워드시는 게 메뉴 선정 잘하신 듯. 맛있게 드세요. 홍사운드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키리모찌 원래 걸려요 좀. 약한 불에 좀 오래 구워야 됩니다. 수육에 김장김치 먹어주세요. 아, 그것도 맛있겠다. 아, 인절미 구우면 맛있다고?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껐구나. 잠깐만. 얘는 구워먹는 치즈랑 같이 먹을까? 아니야, 하나를 더 구우면 되지. 박조성님은 내일 시험인데 책 펴놓고 홍님 방송 보는 중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 진짜요. 엄마가 가장 낫다고 하는 먹방이 홍수언니님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주은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키르모찌가
구워 먹는, 아, 뭐, 치즈 그 기름에다가 구워져서 엄청 고소하겠는데요? 기대된다, 뭐. 광고 같다고 해서. 광고 아닙니다. 여기다 치워야 되겠다.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호떡을 제일 좋아하는 호떡 먹방이었어요. 아, 저도 호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야 되겠다, 한번. 아, 호떡을 하면은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까, 이렇게. 그 동그란 거 사다가. 호떡 집에서 만들면 등짝 맞을 것 같다고. 아, 이게 그 유명한 애는 긍정 부스터인가? 어,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아직 시험이신 분들도 있고 시험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생분들은 시험 다 끝나셨죠? 진짜 방학 알차게 재밌고 신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를 대학생들은 특히 방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대학교 저 대학교 1학년 때는 여름방학 때 내일로 여행이라고 그 기차표 한번 끊으면 기차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걸로 해서 전국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았는데 그때 느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행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 해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 학기 중에 시간이 잘 안 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얽매여서 내가 해보고 싶지만 못했던 거 그런 것들 한번 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 뭔가요? 볼케이노 제일 좋아합니다. 주짓수 대회는 나가고 싶은데 제가 주말마다 웨딩 촬영을 하잖아요. 그 맨날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대회가 보통 토요일날 하는데 결혼식도 맨날 토요일날 있으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 맞다. 구워먹는 치즈 하나 더 해야지. 키리모찌가 완성되고 있으니까 키리모찌랑 한번 먹어보자. 아, 세게 해서 겉만 바삭하게 구울까요? 아, 여운이 벌써 나요? 엄청 피곤했나 보다. 진짜 돈 먹네. 한 번 더 잤어요. 아, 귀여워. 필요한 거 없어요? 네. 네. 아, 구워먹는 치즈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는 냄새가 쏟아집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 키리모찌도 하나 구워봤어요. 그래요? 먼저 드세요? 아, 네. 어디요? 여기? 그래요? 나 어디까지 나와요? 지금 여기까지. 얘도 안 나오는구나. 여기 이런 거 조심해줘요. 확인했어요? 네. 체크 체크. 안 구운데 또 엄청 맛있는 냄새 나더라고요. 저희도 좀 구워줄게요. 여보. 네? 이거 찍으면 되겠다. 마그마? 아, 맞네. 치즈를. 아, 키리모찌도. 키리모찌. 키리모찌. 나 치즈랑 해갖고. 찌떡찌떡. 괜찮은데? 엄청 부풀어 올랐어. 와, 얘 장난 아니는데? 보이시나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구워져 있는 그 기름에 같이 구워서 지금 향이 장난 아니거든요. 고소하네. 엄청 고소하네. 떡에서 치즈 향이 막 나요. 마그마 소스에 찍어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마그마 소스를 네.
달랑하고 살짝 구워도 맛있어. 어, 그렇게도 한번 해보자. 그냥 찍어서도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 아이고 뭐요? 맛있었다. 누군지. 아, 자기 줄게요. 응. 치즈. 아, 좀 더 익혀라. 이거. 따서 먹어놨어요? 응. 맛있어요? 계속 그렇게 먹었어요. 맛있어. 아, 이번 주 주말에도 웨딩 촬영이 있어요. 치즈랑 치킨이랑 이따가 먹을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금 계속 그렇게 먹고 있어서요. 홍 선생님 머리 예쁜 애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 동네 H샵 헤어라고 있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투투 크리스티나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늦으셨으니까 30분 더 해주셔요. 아셨죠? 랜선 라이프 잘 봤어요. 이제 홍님의 영업비밀이 만천하에서 드러나서 어째요? 그래도 여전히 ASMR의 장인은 홍님이십니다. 100만이 머지않았네요. 100만 되시면 가족 먹방 부탁드려요. 울 여운이 이쁜 옷 입히시고 사모님도 화장하시고 가족 먹방 찍어주세요. 두 분처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시면 힐링이 될 거예요.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큐트 크리스티는 완전 초창기부터 항상 항상 스트리밍 들어와서 막 함께 해주셔서 항상 너무 적절하게 좋은 질문이랑 응원해 주시고요. 마음속으로 되게 감사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키리모찌를 치즈와 방송 두 개인 거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어디로 들어가도 여기로 들어오죠? 네, 맞아요. 어디로 들어가도 다 같은 분들이 계세요. 키리모찌랑 먹어도 맛있네요. 구워 먹으면 맛있다. 해볼까요? 아, 뭐 키리모찌랑 구워 먹는 치즈 진짜 맛있어. 먹어볼래요? 그건 나 이거 아직 지금 요거 먼저 먹어봐요. 그래요? 엄청 고소하네. 아, 붙였어? 간이 안 됐는데도 진짜 맛있어. 엄청 고소해가지고. 그죠? 장난 아니지? 그치? 진짜 맛있어. 쪼그레지는 맛이다. 진짜. 띠용! 이런 느낌. 아니, 볼케이노랑 치즈는 맛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극한의 고소함. 저희 또 떡순이라서 그지? 떡 하나 더 먹을래요 그러면? 저기 있어요. 가져오세요. 꺼드릴게요. 키리모찌 익을 때쯤에 이제 이 구워먹는 치즈 같이 딱 넣어서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소치도 맛있겠다. 제가 원래 지금 구워먹는 치즈가 되게 많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샀었냐면 키리모찌랑 구워먹는 치즈랑 이렇게 해가지고 소치 소떡소떡 대신 소치 이렇게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맛있네. 해 먹었어도 됐겠다. 소치랑 이거 키리모찌니까 키치키치랑 소세지랑 치즈 이렇게 해서 소치 이렇게 먹으려고 했었는데 했어도 괜찮았겠다. 왜요? 의미 전달 하나도 안 되는데 키치키치 막 이렇게 하면. 아, 키치키치요? 키리모찌랑 치즈. 맛있다.
왜요? 치키치키 잠깐 어 치키치키 잠 오랜만이다. 이거 모르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치키치 치키치야? 아니 치키치키 잠깐 초코초코초 이거 아 그런가? 치키치키 아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거죠? 손오공 이거 어, 맞아. 손오공 만화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긴 하다. 나이대가 저희 때 그런 그 제목 손오공이었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아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 그 스님 막 벤츠 끌고 다니고 접하겠어 맞아 맞아 벤츠였어요 벤츠 그 벤츠 SUV 그 엄청 비싼데 알고 보니 아시는 분 많아요 아 진짜요? 이거랑 두 개 진짜 맛있다 이거 볼케이노랑 치즈 그죠? 아 이거 리얼 사운드로 할걸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딱 이 고기 덩어리 딱 부드럽게 씹는 소리랑 확 이렇게 딱 치즈 사르르 부서지는 소리 그러면서 이렇게 쫄깃쫄깃 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형님 언니가 있던 하우스에 송사운드님 이렇게 웃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임의강님께서 초6인데 알아요 왜냐면 리코더로 불렀거든요 어 우리 아리랑 뭐 이런 거아 그러게 요즘도 단소 부르나? 음악 시간에 여보 그거 알아요? 뭐요? 단소 앞에 끼우면 리코더처럼 바로 소리 나는 게 있대요 아 진짜? 막 끼우면 완전 이렇게 탁 끼우게 하면 그냥 소리 난대요 옛날에 소리 안 나가지고 그치 이렇게 해서 입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 이렇게 입술 대고 소리 나면 그대로 계속 기다리다가 그 순간 그대로 가서 불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난 안 그랬지 어 진짜? 난 잘했거든 네, 소리 안 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내 순간 될 때까지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딱 대면 바로 소리 났어 아 진짜? 어. 자기는 그 감각이 있어 이렇게 엄청 이렇게 하면 소리 한 번 몰라요? 태태태태 황무 중임무태 황무 황태태태 황태황무임 중임무임중 와 어떻게 기억하지? 대단하다 엄청 연습했거든 안 되는 게 짜증나가지고 막 처음에 막 하면 막 어지럽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바람 리코더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안 나잖아 맞아요 아 대장금 OST 불렀어요? 오 우와 아 태태태태 형 뭐 다 아시는구나 맞아요 저 같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어. 자기 차례까지 이렇게 소리 나는 데로 대기했다가 맞아요 딱 이렇게 어 좋아 이거 야 이게 다 이러고 있지 뭐 이러고 있다가 나가서 하고 맞아 그랬을 거예요 난 정말 못했거든 단소는 아 JS님께서는 오늘 구독하셨대요 와 어, 라이브 처음 보는데 뭐 집에 놀러와서 수다 떠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안돼 아 그럼요 아 누가 또 들었어 아. 잠깐만 집게로 아 그래 집게로 어.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뜨거웠어 아 진짜? 응. 얼음 어디 봐봐요 우선 여기 응. 근데 빛의 속도로 뗐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근 협찬 아닙니다. 그 입덕 가이드에서 제주도 편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웨딩 촬영 일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왔거든요. 근데 다음 날 당근 축제 가서 막 이런 거 먹고 막 그랬다고 해서 거기 입덕 가이드 PD님께서 당근 주셨어요. 당근 주스 보내주셨습니다. 100% 당근 주스. 홍님 되게 제 첫사랑이랑 닮으셨어요. 아 진짜요? 어 나도 첫사랑이 될 수 있구나. 아니 자기 막 여기저기서 보면은 내 구남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효카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너무 그렇게 생겼나봐요 흔하게 생겼나봐요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대고 있는데도 뭔가 계속 손가락이 살짝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 왜 이렇게 따끔하지? 이게 너무 됐나? 했는데 너무 차가워서 따끔거린 거 아 이번에 통과젤에 나오는 치즈 먹고 싶다. 그게 에멘탈 치즈 아니에요? 맞아요. 구멍 뽕뽕 뚫린 거? 근데 그거 아마 드시면은 생각했던 치즈 맛이 아니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살짝 꼬리꼬리한 꼬리꼬리한 맞아요. 이런 치즈 맛이 아니고 근데 그냥 먹는 것보다 왜 그냥 우리 며칠 전에 내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냥 치즈로 나온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소스에다가 엠넛 치즈만 조금 넣어도 완전 고급진 레스토랑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운이가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저녁에 토마토 짜장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그 전날에 토마토 파스타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에 여운이가 또 엄마 토마토 짜장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토마토 짜장면이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토마토 파스타를 토마토 짜장면이라고. 근데 사실 짜장면을 알고 있으면 이 개념이 그죠? 면 짜장면 비벼 먹는 게 짜장면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게 그 너무 귀여웠어. 그때 그 에멘탈즈에 너무 진짜 맛있어서 자기 맛만 본다고 자기 두 접시 먹었잖아요. 헬로 신차오 치즈를 가주세요. 아 네. 근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이렇게 찍어 먹으면요? 어, 나 아까 찍어 먹었죠, 한 번. 그러면 여기에 치즈를 올려서 같이 찍어 먹으면 어떨까요? 아, 근데 키리머찌랑 구워먹는 치즈 진짜 잘 어울려. 너무 맛있다. 계란후라이 아니고 구워먹는 치즈. 하나도 안 느껴요, 그죠? 엄청 그냥 고소한 느낌. 근데 우리가 볼케이노랑 같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아직 느끼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아마 얘만 계속 먹으면 느끼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 맞아요. 기름 져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기름이 막 이렇게 벌써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좀 더 구워야겠다. 높은 온도에서 이게 겉이 이렇게 좀 바삭해지도록 구워야 형태가 좀 유지되나 봐요. 약하게 구우니까 그냥 쫙 퍼지는 느낌? 호로록 먹는 거. 응, 호로록. 어, 나도 여보 네. 매운 거 정말 맛있나봐요. 그치? 옛날에 볼케이노 되게 맵게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거의 그냥 매콤 근데 이런 느낌이라서 자기 볼케이노 처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자기 완전 빠져가지고 엄청 열심히 먹었잖아요. 먹었죠 그때. 그때 저 한 조각 먹고 잇몸 아프다고 안 먹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마그마 소스 너무 맛있네. 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네. 내일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핵불닭 먹으려고 하거든요. 요런 컨디션이면 핵불닭 한 두 해 봉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두 봉지 한번 먹어보려고. 아 여보 이거 보니까 얘만 먹은 거 몇 명.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너무 적절하게 먹어서 지금 구워 먹는 치즈랑 먹어서 매운맛을 못 느꼈다니까. 그렇구나. 아 나는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어? 생각보다 되게 배부른데 치킨 이렇게 남았지? 막 이 생각했거든. 딴 거 되게 많이 먹었구나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맵네. 그죠? 이것만 먹으니까 갑자기 매운맛이 확 느껴지네. 아 치즈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치즈 다 먹었어요? 네. 와 이게 몇 칼로리인가. 아 볼까요? 아 얼마 안 하네. 500. 500. 여보. 네. 500이면은. 내가 두 개 먹었으니까 난 1000 칼로리에다가. 치킨도 뭐 한 2000 하겠지 뭐. 여보, 구운 거랑 좀 덜 하지 않을까요? 구운 거랑 2000 정도 아닐까요? 근데 키리모찌 하나 또 100 칼로리. 아, 맞네. 아,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와 하루. 하루하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먹을 거와 한 끼 먹고 있어요.